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알고 있는 초보자를 위한 좋은 드로잉선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펜보다는 연필로 연습해주는 것이 좋아요. 연필이 틀리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펜보다 적고 필압 조절이 펜보다 쉽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연필이 익숙해지면 펜으로 연습해주세요. 그리고 지우개를 치워주세요. 지우개로 지우고 선을 긋고 반복하면 그림도 지저분해지고 종이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힘을 뺀 가이드선입니다. 먼저 몸에 힘을 빼시고 심호흡 한번 이제 그리려는 대상에 전체적인 형태를 그려줍니다. 힘을 뺀 상태로 선을 여러 번 쓰기보다 한 번에 긋는 연습을 같이 해주세요.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그어가며 그리는데요. 틀릴까봐 두려워서 그렇죠? 틀려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가볍게 긋는 연습을 해봐요. 자신 있게 한번 선을 그으면 형태 파악도 쉽고 그림이 깔끔해집니다. 두 번째는 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는 뎁스선입니다. 여기 네모난 상자가 하나 있어요.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상자를 그립니다. 아마 정말 초보분들은 이렇게도 그리실 거예요. 뎁스선이라고 했지만 특별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선 차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부분의 선을 세게 그어주고 멀리 갈수록 힘을 빼서 약하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림에 입체감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포커스 되는 부분에 선을 굵게 해주고 멀리 있는 선을 힘을 빼서 가늘게 그려줍니다. 원기둥을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부분에 제일 굵은 선 원통이 도는 방향으로 얇게 그어줍니다. 인물에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부분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선을 가장 힘있게 그어줍니다. 얼굴이 원통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연습했던 원통 그리는 방식처럼 양 옆으로 선을 약하게 그어주는 겁니다. 눈썹, 눈, 볼, 그리고 턱선. 귀도 약하게 그어줍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은 방식이겠죠? 중심이 되는 포커스 부분을 가장 강조해주는 방식으로 그려줍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입체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포커스 되는 부분들은 붉은 선으로 강하게 좀 표현해 주고요. 멀리 있는 선들은 힘을 빼서 약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러면 공간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뎁스선 연습은 필암 연습이 동반되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아마 이렇게 직선으로 선 긋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선 긋기죠. 거기서 추가로 힘을 뺐다가 줬다가 하면서 선의 굵기에 차이를 주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 방식으로 선 굵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처음엔 굵다가 뒤로 가면서 얇아지는 선을 연습해 줍니다. 굵다가 얇아지는 선, 힘을 줬다가 서서히 뺍니다. 또 추가로 처음에는 얇다가 뒤로 가면서 굵어지는 선을 연습해 주세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흐름선입니다. 대상의 흐름을 표현해 주는 선이에요. 인체 같은 경우를 예로 들으면 사람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곡선에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이마에서 턱까지 내려오는 흐름에 대한 선, 어깨에서 손끝까지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선,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선들, 그리고 가슴에서 골반까지 내려오는 선들. 흐름선을 표현할 때 좋은 방법은 연필을 떼지 않고 최대한 이어서 그리는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나눠서 그려줄 수 있지만 흐름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어서 그려주면 선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느낌 있는 선들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릅니다. 이 방법이 최대한으로 효과를 내는 작업이 바로 크로키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흐름을 잡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개를 더 그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초보자를 위한 드로잉선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충분히 알고 계시던 부분들이셨을 거예요. 그림은 재능보다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꾸준히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이팅!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